남준이 형 진짜 한 20초 안에 잠들던데? 나 지금 잤어. 아, 둘이 잤어? 응. 남준이 형 진짜 나 아 자야 되겠다 하고 누웠더니 한 20초 뒤에 아, 네. 허석영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남준이 형 그 코골이가 되게 자잔 것 같아. 그러니까 아니 그 이제 20대다 보니까 약간 음악 같다니까? 그 리듬이 되게 그루브해. 약간 이게 벌스 원이 있어. 또 막 뭐 이 라이브 보면서 막 뭐 정국 뭐 또 술 먹고 머시기 저시기 또 말 나올 수도 있겠지. 우쭈라고 니들은 술 안 마시니? 어? 술 마시고 뭐 이런저런 얘기 안 하니? 마음껏 뜯어. 소현 씨, 불만이 많아요. 불만이 많아요? 불만이 많아요. 뭐 하고 있어 불만? 나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어쩌라고! 어때? 맛있어? 할지야? 야, 망한 거 같아. 왜? 네, 망했어요. 네, 망했어요. 진작에 망했어요, 형. 어떻게 뭐가 있어? 오, 야, 이거 해줬네. 고맙다, 야. 아, 해줘야지. 이런 것도 안 하면 동생인가? 아니, 나중에 듣지 말라 그러냐. 안녕하세요, 전종국 여자친구입니다. 너 지금 이 시간에 뭐 하는 거니? 저기야. 아, 여기가 없네, 진짜. 강아 잃어버렸는데 걱정 안 돼요? 네? 네? 아이, 처음에 누가 거래 연애하고 있으면 샀어? 어. 뭐야? 동물농장? 봐봐. 동물. 말. 형 아니에요? 형 아니에요? 아니야. 야, 거기 있어. 닭장이야, 저런데 거기 있어. 그쵸. 늘팀 정팀. 저희가 뭐 생일 순서대로 앉은 거 아닌가요, 사실? 야, 너 26 안 될 거 같아? 너도 26살이 다 돼. 형, 제가 26 생일 몇 살인 줄 알아요? 형, 제가 26 생일 몇 살인 줄 알아요? 아무래도 이제 뭐? 이게 아, 그래요. 게임이잖아요. 그거를 쓰고 하셔야 얼마 됩니다. 얼마 근무죠? 앨범 자켓 촬영 첫째 날, 네. 지민이 잠에서 깨려고 했던 행동은 무엇일까요? 이거... 잠시만요. 뭐라고요? 앨범 자켓 촬영 첫째 날, 네. 지민 씨가 네. 막 잠에서 깨려고 했던 행동. 아, 정국. 자기 발냄새를 맡았다. 자기 발냄새를 맡았다. 누구 마음대로 아, 약해요. 땡.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땡. 그렇습니다. 저희가 또 오랜만에 이렇게 모였는데 또 아 뭐 그 이 시사의 또 V 라이브 제목이 또 심상치가 않더라고요. 네, 아, 그래요. 제목이 뭐예요, 정국 씨? 뭐였죠, 진 씨? 뭐였죠, 진 씨? 심상치 않다면서 제목을 몰라. 자, 진 씨, 아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낀 거. 아는데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다. 아는데 이제 질문 던지는 중. 아, 저한테 오케이, 제가 덥석 받아먹겠습니다. 인생이 어색하다는 거 알지? 인생이 어색하다. 5살 차이요. 네. 정국이는 응답할 게 얼마 없긴 한데. 네. 오. 아니. 잠시만요. 솔직히 르몬 형보다 춤 못 춘가? 저희 어머니 꽃꽂이 하는 건 봤었어요, 그때. 저는 제가 꽃이라. 진이 형 진짜 꽂아주면 아, 꽃 꽂히고 싶어요? 이거 오늘 컨셉 제대로 잡고 가네. 네, 그래서요? 거미, 독거미. 아니, 야, 왼쪽을 못 보겠어. 이거 볼 때마다 웃기다니까. 나도 못 보겠어. 아, 일단 쓸 수 있는지가 형, 궁금해. 형, 저 맞춰볼까요? 왜? 달팽이? 아니야. 저 달팽이 눈이 두 개 아니야. 저 자꾸 눈을. 생각보다 그 우리가 봤을 땐 좀 좁았는데. 화면도 보니까 되게 커 보이더라. 아니, 오늘 진짜 넓었어요. 막, 그래? 미안하다. 브렉스는 그 현장 말하는 거지. 거기가 미안해. 되게 아, 뭐 미안할 것까지 없는 게 찍으면 좋겠던 게 어쨌든 우리 무대를 하는 사람들인데 무대랑
씨 네. 마지막으로 달려라 반타 외쳐주시죠. 자, 뭐라고요? 박지민 씨의 신인 배우 앞 신인 배우 박지민 씨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앞 신인 배우 박지민 씨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달려라 야 이거 진짜 야, 명단이다 이거는. 아 아쉽게도 저 먼저 탈락을 했습니다. 자 뒤돌아서 내세요. 자 뒤돌아서 내세요. What? 자 이거 지 자 지면 우리 졌으면 그냥 뒤로 돌아보는 느낌이에요. 오케이. 저는 얇고도 근데 솔직히 방탄 달려라. 이거로 방탄이 맞지 않나요? 여러분들은 왼손과 오른손에 제 비주얼. 시계도 없어요. 너 왜 저러죠? 왜? 정국 씨 왜 저는 저걸 찍고 있죠? 아 이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냄새가 많이 나니까 그치가 입냄새가 제가 많아요. 아, 그래서 이 컷을 넣으신 건가요? 네. 그냥 여러분 제가 냄새 안 나요. 사실상 중성성을 추구했습니다. 아 좋네요. 네. 계속 보시죠. 그러면 진영부터 바로 시작. 자 이제 일단 홍초킹을 해요. 털을 팔아요. 종종 막 매진이 돼요. 홈쇼핑은 그 원래 매진이라는 컨셉이 있잖아. 하지만 이 친구는 매진 없이 24시간 방송이 가능해. 계속 털을 잘라서 팔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러다 나중에 건강상 문제가 생겨서? 그러다 나중에 건강상 문제가 생겨서? 왜 문제를 만들어? 좀 짧게라도 영상 편지 한 번만씩 한번 해볼까요? 아 눈빛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끝났어요. 드디어 네 끝났어요. 드디어 텔레파시였나요? 네. 아우 찾았습니다. 좋은 시간이네요. 시간 귀엽네요. 귀엽네. 지민 씨 되게 정확하게 저장해놨나요? 추가형. 형 빅히트 집 박지민 이렇게 놨잖아요. 정이 얼마나 넘쳐요? 여섯 글자나 되고. 나도 김석진 형인데? 나도 김석진 형. 저 저장을 안 했어요. 난 김석진인데? 난 김석진인데. 석진이 아닌 게 어딨냐. 다행이네요. 아, 다행이다. 야. 솔직히 방송이라서 잘생긴 따해주는 거 알지? 솔직히 방송이라서 잘생긴 따해주는 거 알지? 저는 개인적으로 RMC가 되게 귀여웠던 것 같아요. 자, RMC 땅땅땅. 네, 소금 난. 왜 잘 어울리는 거죠? 귀찮지? 왜 마음대로 잘 찍고 그러시죠? 아니, 그랬어요? 네. 네. RMC 어때요? 제가 빨리 소금이. 귀여운 어필했어, 저거. 아, 요즘 그거 달고나 커피인가 그. 맞아, 요즘 달고나 커피 위에 뭐야? 뭐야 그거? 400% 나도 그거 먹어보고 싶어. 커피 위에 달고나를 올려놓는 거야. 야, 아니야, 씨. 뭔 소리야. 얼마나 세게 누른 거야 이거. 아 이런 이거. 자 이렇게 포커스입니다. 촬영 감독이 저희 이제 다 준비된 것 같은데. 네. 네. 아 그것만 정해주세요. 저 파트 때 누가 들어주실 건.